그럼 미리 받아둔 고민 사연 먼저 대표부죠. 유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당신 미쳤어? 왔더니 와그라 하씨 뭘때 개도 안 걷는데 왜 그러는데 또 아 밥풀 흘렸잖아. 제대로 못 먹어? 밥풀을 왜 흘려? 왜? 아 밥을 똑바로 하든가 밥이 날라다니잖아. 그래 먹다 보면 흘릴 수도 있지. 내가 때문에 돌아삐 이제. 알았다 알았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나 너무 슬퍼. 왜 무섭네. 공포영화 뭔데 잠시만. 아니 금방까지 신기를 내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데. 야 무섭다 너 왜 그래 너무 못생겼어. 아 니가 아 이게 걸 같구나.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예민할 때는 거울 같은 거 보지 마라 했잖아 내가. 나 말고 너 내 남편은 대체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 팔자야. 엄마 보고 싶어. 아 주너를 뛴다 진짜 몰입했는데. 진짜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짜증나 진짜 이거. 네 생리학이 며칠 전부터 이랬다 저랬다 하는 통에 내가 네 명이 못 살겠다 진짜로. 어? 내가 듣기로 너무 심하면 약도 먹고 그런다 카던데 먹거니 진짜. 야 약이 있대? 그런 거 알면서 왜 지금까지 숨겼어? 당신 나 몰래 비상금도 숨겼지. 비상금 어딨어? 어딨냐고. 나 20년째 백수잖아. 비상금 어디서 지금. 그리고 네 생리전 증후군인 척하고 일부러 지금 내 괴롭히는 거지 지금. 의심스러운데. 너무 못생겼어. 왜 내 남편은 못생겼지? 상황에 문맥이 안 맞잖아 지금 이거. 왜 읽어 이거 지금 이거. 잠시만. 너무 못생겼어. 어? 한 번밖에 없어. 너무 못생겼어. 심해. 와이 공주 당장 나와 빨리. 생리 전부터 감정이 너를 뛰는 아내 때문에 피가 마릅니다. 무슨 방법 없나요? 알려줘요. 자 우리가 약간 좀 오바라고 하죠. 예 없는 단어도 조금 많이 주의를 했습니다. 예. 야 연결이 유땡땡님의 고민사연입니다. 유산균 세트 일단 챙겨드리고요. 상황극으로 이제 저희가 뭐 만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과하게 이제 설정했다는 점 안내드리고요. 예 고민사연을 토대로 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들어는 봤나요? 생리전 증후군. 지난번에도 이제 뭐 이번 주가 되면 이제 김지원 원장한테 요거에 대해서 네. 예, 상세 이제 여쭤본다고 했는데 네. 야 큰 주제로 이제 네. 나는 적은 없었는데 일단 생리전 증후군 정확히 네. 뭡니까? 말 그대로 생리 네. 전에 뭔가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연자분은 좀 과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이 정도는 사실 생리 전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조금 정신병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생리를 하기 전 며칠 동안 감정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 거를 말하고요. 증후군이라는 거 명백한 증상이 딱딱 있지 않기 때문에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무섭더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증상이 있어. 요라고 하면 우리가 뭐 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증후군은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증후군이라는 말을 보통은 그런 병에 붙이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예민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깔아지고 제가 봤던 가장 심각한 환자는 남자친구를 칼로 찌르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고 자기도 자해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있었대요 집에 안 나가고 그렇게 심한 정도로 감정 기복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몸이 심하게 아픈 분들도 있어요. 뭐 복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몸살 증상이 있기도 하고 네네. 등이 아프거나 뭔가 그런 불특정적인 통증 이런 게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네네. 뭐 변비가 생기거나 하여튼 막 다양하게 막 있고 그러다가 생리를 딱 시작하면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생리 시작하자마자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좀 길게까지 있는 분들도 생리 전 증후군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해요. 네네. 그리고 이러한 게 평소에 있으면 안 돼요. 평소에 그렇죠. 있는 건 말 그대로 정신과적인 질환인 거고 네네. 딱 생리 전에 며칠만 나타나고 이게 딱 사이클릭하게 나타나면서 생리 주기에서 3번 이상 나타났을 때 우리가 월경전 증후군이다라고 말을 하고 네, 3번 이상이요? 네, 3번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네네. 그때만 나타나야 돼요. 생리 전 한 며칠 정도만. 한 3일, 아니, 5일?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네. 저희가 슬쩍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파악이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생리 전 이 증후군 이건 네.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르몬 뭐 이런 문제 때문인 건데 생리 전에 호르몬이 좀 확 올라가거든요. 확 올라가는 호르몬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생겨. 특히 에스트로겐이 확 올라가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애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도파민도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뀌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정신질환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러한 몸의 도파민, 세로토닌 이러한 물질들이 바뀌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나오던 일정한 호르몬들이나 신경전달 물질이 바뀐 거 농도가 어떤 애는 올라가고 어떤 애는 올라가고 근데 평소랑 다르게 근데 그거는 알겠으나 왜냐면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럼 몸에서도 그쵸. 이제 적응할 만한데 그렇진 않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올 때마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정신질환도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질환이 생겨가지고 약으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나 올라가는 이러한 것들은 개인차가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있다가 없기도 하고요. 그렇죠. 없다가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지난주에 우리 그거 방광통증 증후군처럼 원인이 아주 뚜렷하게 밝혀져 있진 않아요. 증후군이라서. 그래서 치료가 이거 하면 이렇게 돼요라고는 말을 못하고 널뛰는 호르몬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거? 그러한 치료를 해가지고 정신과적 약으로는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SSRI라는 약을 먹이는 경우도 네네. 있고요.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뭐 프로락틴 얘네들 조절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먹기도 하고요. 네네. 피임약 중에서 4세대 피임약은 야즈 뭐 요런 약들은 이 치료제로 승인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먹기도 하고 약국에서 페니라민이라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월경전 증후군 약도 있어요. 페니라민. 라민. 네네. 네. 그런 것도 사서 드셔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이런 거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악용. 그러니까 네. 이런 증상 생겼을 때 이런 네. 증상 월경전 증후로 퉁치자. 네. 네. 아. 투수자. 어 그럴 때마다 이제 네. 남편한테 신경질 함내 네. 보는 거지 계속. 아, 나 생리전이지 않아 하면서 막 네. 그때 하고 싶은 걸 계속 해가지고 세 번만 하면 되잖아요 계속. 연달아 해가지고. 아 쓰리아웃까지 있나요? 그렇죠? 아니 증거를 남긴데 세 번 연달아 해야 된다면서 그걸 또. 네. 그렇게. 그, 아 증거를 남겨. 약간 그렇게 이용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약을 먹어야죠. 바로 병원 데려가야죠. 아니 생리가 막, 나쁜 거 말고 생리하기 전에 아, 나 밥하기 싫어. 아 밥하기 싫어. 네가야 이런 식으로 해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 네. 진짜 자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아프니까, 꾸기면 증상인 거니까 너 힘드니까 나 밥을 못 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뭐 남편이 그 정도면 받쳐줘야죠. 네. 근데 생리할 때마다 계속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악용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지 말던가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감내하고 살아야 그러니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소개팅 갔을 때 혹시 생리 전 증후군 있나 물어봐야 돼 이렇게. 혹시 어떤 증후군인지 목록 좀 적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아니 요즘엔 뭐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뭐 낸다며요. 생리 전 증후군도? 그렇죠. 아니 꼭 아니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사람 몸 상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 약간 좀 빡빡해지긴 했죠. 약간 막 성병 같은 유무라든가 혹시 임신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특히나 좀 약간 말도 안 되지만 예,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뭐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약간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안 만날 거예요. 그런 데가 있다. 결혼하지 안 말아야지. 네. 그래서 은근 아마 저한테도 질문하는데 아마 그런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혹시 산부인과 가면 애를 뗐다든가 애를 지웠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물어보는 경우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 그냥 찝찝하게 혹시나 해가지고 어허. 옛날 자기가 뭐 5년 전에 낙태를 했다는 혹시 검사를 하면 전문의가 나오냐. 보면 알 수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꽤 많아요 보면 맞아, 그런 맞아.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쵸. 아니 그 남자들은 그냥 문득 네. 생각난 건데 이제 몽정 증후군 뭐 이런 거 있나요? 아 나 또 꼬고 싶네 뭐 이런 거 있나요? 하나 만들까요 우리 진짜? 아 몽정한 날 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몽정 전에 몸이 붓고 막 아니 뭐 손발이 떨리고 그렇게 뭐 기분 나쁜 건 없잖아요. 그냥 지 혼자 그러는 거니까 팬티를 뚜껑을 입으면 되겠다 이게 밖에 흐르지 말게끔 별로 남는 게 없네. 몽정 증후군 해봐야 우리가 이득 볼 게 별로 없어요. 이득 볼 게 없죠. 그러니까 자는 사람 끼워서 짜증 날 수도 없고 이거. 네네. 근데 이게 PMS는 그래도 귀여운데 그 들어보시죠. PMDD라고 해서 월경적 불쾌 장애는 그거는 진짜 정신과적 질환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간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경우에는 정신과 가서 치료 받아야 돼요. 디디가 보통 약간 좀 디디한 느낌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그건 생활이 안 되는구나. 왜 이러세요? 나 지금 나한테 디디라고 한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비박해서 지금 계시고 저쪽 계시잖아요 지금. 아하. 네, 아니 근데 그 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뭐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뻔히 잘 살고 있는데도 네. 이건 뭐 저 실사에서도 그렇고 저기 뭐 잘 사는 집 가서 막 가방이랑 이거 쓱 해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래.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이 도벽으로 생기는 경우에 하면서 여기서 어떤 쾌감이나 안정감을 느끼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저는 본인이 직접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면. 네. 그러니까 가끔 막 여자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의사 애들끼리는 저희도 아시다시피 의사들은 아픈 거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거든요. 뭐 좀 아프면 약 먹어 이런 식이지 야 너 아파 이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누가 아, 나 생리할 때 돼서 너무 예민한데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딱 뭐라고 했냐면 너만 생리하냐? 야 여자는 다 생리해.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조용해. 아 맞네. 그래 내가 그렇지. 나 생리하는 거 갖고 유난 떨 필요 없지.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또 쿨하게 생각하려면 한없이 쿨할 수 있고 내가 증상이 있으면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해가지고 이거를 벗어나면 되는 거지. 네네. 내가 이 병이나 생리하는 거에 휩쓸려가지고 나는 원래 이럴 땐 힘든 거니까 남들이 날 이해해줘야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널리 방을 붙여야겠네. 이럴 때 나 이러니까 알고 있어. 이것도 맞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너무 악용하면 안 되고 막 아까 말한 도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변명의 여지가 아니고 아 생리 전에 풀어드릴게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또 악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두 분이 함께 내주시죠. 네. 아 퀴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거 안 옮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퀴즈가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아 사람이 하나 더 출연했나요 오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예. 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자 생리전 증후군 역시 증후군이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생리전 증후군이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다 때려 부술 거야 공격성 2번 다 먹어버릴 거야 폭식 어허. 3번 다 가질 거야 과취형을 갖고 말겠다는 소유요 이거 대체 뭔가요? 아니 왜 아니 내 기분 좋아야 되나 나빠야 되나 잠시만 이거 과취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작가님 누구세요 잠시만 이거 아니 이거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그냥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과취형, 네. 과취형. 그 노래 없나요? 과취형. 2부에서 만날게요. 자, 아까 그 뜨거운 퀴즈. 예, 어떤 거였죠? 네, 생리전 증후군 역시 증후군이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다 때려 부술 거야. 공격성. 다 먹어버릴 거야. 혹시 다 가질 거야. 과치형을 갖고 말겠다는 소유욕. 아 대종상보다 더 긴장됐는데요. 예 과연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정답은 3번. 다 가질 거야. 과치형을 갖고 말겠다는 소유욕입니다.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았어요. 선물 드릴 거니까 예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right now 바로 이제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요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추형 출발하죠. 네 김땡땡님 중학교 아들과 함께 며칠 전 비뇨기과에 갔는데요 과추가 조금 기형이라고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과추 수술에도 과추 기능에는 영향이 없죠 라고 하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수술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그 겉모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기능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기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도하고 중학생이니까 기도하고 아까 저번 주에 제가 저번 주 설명드렸죠. 기도랑 피부가 분리가 안 돼서 붙어 있는 경우. 네네네. 아마 요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몸통에 보면 이렇게 띠처럼 우리 브릿지라거든요. 브릿지. 네. 그런 띠 같은 게 몇 개 있는 그런 과출 수도 있고 요거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만 요도 화열이라고 요도가 이렇게 앞에 안 붙어 있고 네. 밑에 하열 구멍이 밑에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를 약간 늦게 발견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경우에다라도 수술하시면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근데. 기능에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과출을 놔둬도 대세엔 지장 없나요? 전혀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볼까 봐. 그래서 제가 보면 뭐야 너 띠 있다면서 과출에 뭐 이상이 뭐야 이게 거미줄 쳤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왜 페니스를 하세요? 왜 페니스 진짜 왜 페니스 해가지고 거미줄 친 것처럼 막 되었다 모양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기 싫어 하는 거지 기능에 전혀 관계 없어요. 이렇게. 그걸 전문용어로 검은 띠매 했다고 하나요? 과출 띠매 했다고 합니다. 아 과출 띠. 네네네. 예. 예. 김지원 원장님, 예, 문자 좀 보시죠. 네, 네. 8659님. 와이공주님, 제가 해외여행 갈 때 생리기간이라 생리하기 10일 전부터 피임약을 먹었거든요. 알람 맞춰놓고 꼬박꼬박 먹었어요. 해외에 가서도 시간차가 있어서 알람 맞춰놓고 먹었는데 여행 시작한 지 2일 후 생리를 시작해버렸네요. 아이고.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죠? 혹시 생리 늦출 때 먹는 다른 약이 있나요? 지금 굉장히 잘 하셨는데 네네. 10일 전에 먹어서 실패하신 거예요. 네, 물론 10일 전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전에도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네네. 10일 전 일주일 전은 조금 약해요.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네, 더 일찍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2주 전에 배란이 되고 그때 이미 내막이 두꺼워져 있어요. 네네. 그럼 10일이면 4일간 좀 더 두꺼워졌을 거거든요. 그럼 이 4일 동안 많이 두꺼워지신 분들은 피임약으로 눌러도 내막 자체가 무너져 내려요.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 적어도 2주 배란할 때 하기 전부터 먹는 게 가장 좋아가지고요. 생리 예정일에 적어도 2주 전부터 드시면은 거의 실패를 안 하고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예 한 달 전부터 드시면은 그거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그렇구나.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저 출발을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네. 자, 과추형 문자 왔습니다. 예, 이땡땡님, 과추왕자님 몇 주 전 방송에서 과추도 안 쓰면 퇴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안 쓴다의 기준이 1년에 몇 번 미만인가요? 그리고 혼자라도 해결하면 퇴화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재미로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네네. 안 쓴다는 개념이 계속 피가 안 가니까 아추가 이렇게 못 써먹고 되고 못 써먹게 되는 거고 그 약간 조직 같은 경우도 튼튼해지지 않고 위축된단 말이에요. 아트로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 말씀드린 거지 횟수를 꼭 정할 필요는 없고 네네.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밤에 자다가 야간 발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추가 충분히 먹고 자는데 제 말은 발기력이 떨어질 시점에 잘 안 쓰다 쓰면 과추 사이즈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진짜로 실제 기능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때 좀 열심히 쓰시라 이런 개념을 말씀드린 거지 1년에 꼭 몇 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쉽게 말하면 관계랑 자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세우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 뭘 하시더라도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가두리에 있냐 아니면 자연산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구분을 못합니다. 어쨌든 과추 건강에는 그 가두리인지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양식이라도 드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어요. 어찌됐든 계속 주행을 하고 있어야지 얘가 퍼지지 않는다. 그건 어떤 말씀이죠. 몸의 장애도 똑같은 거지. 네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둠에서 한 10년 동안 눈을 못 쓰다가 나오면 그 퇴화되잖아 그거 아마 그래 되거든요. 미세를 못 받음. 막 얘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네네. 우리 뭐 팔도 1년 동안 못 쓰게 막아놓고 있어 이 근육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근육 다 빠지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과추도 열심히 쓰고 해야 또 기능도 네네. 좋아지고 하고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대 50대 이럴 때 기능이 안 좋아지고 아니면 어떤 수술에 의해서 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술도 몇 개 있거든요. 네네. 대장암 수술하고 전립선암 수술 같은 경우에 네네. 그런 경우에 손 나와버리고 정줄 나와버리면 그냥 내 몸도 포기해버려가지고 많이 끝나버리고 신경이고 혈관이고 다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살려야지 신경도 살아나고 혈관도 계속 생겨가지고 붙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정줄 놓지 말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 예. 너무 젊은 친구가 나 모쏠인데 큰일 났네.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거는. 그때는 바람만 불어도 다 되니까. 근데 뭐 우리 저 과추 형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주위의 형님들 이렇게 네. 보면은 야 그래도 그 사랑 숙제할 때가 그 정정한 거야. 아, 그렇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 줄 알겠어요. 사랑 숙제도 예. 바로바로 될 때 어떤 뭐 조작이라든가 막 다른 잠시만 기다려봐 이렇게 안 하고 그렇지.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정은 원장이 충분히 운동하고 네네. 건강식 챙기고 하면서 몸을 만들어놔야죠. 이렇게. 노크하면 바로 몸을 열 수 있는 사람. 노크 할 딱 준비만 바로 그냥. 노크하려고 했지. 노크 안 해도. 노크하려고 했지 하면서. 기다려. 예견.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 그 서로 이렇게 리시브 받아줄 사람이 없어.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자 벽에다가 자기가 야, 공 쳐도 되는 거예요? 불안한데 약간 또 아니 테니스도 혼자 연습하잖아요. 벽에다가. 그럼 같이 마셨는데 자습이나 이게 그거나 자연산이나 양식 산이 없다시 똑같은 거니까 열심히 그냥. 그러니까 계속 섀도우 복싱 하잖아요.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혼자서 막 연습하잖아요. 그런 네네. 식으로 계속 해놓으면 실전에서 써먹을리는. 아, 전 반대입니다. 이게 제가 하세요, 하세요. 네. 네. 섀도우랑 링줄 오에 위에 올라가서랑은 완전 달라요. 예. 네. 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 명이 걱정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시라고. 섀도우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지? 링줄 타잖아요. 네. 달라요. 어떤 인물이 생기잖아요. 그건 네. 다른 거예요. 예. 네. 그것도 네네.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네네.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뭐라고요? 아, 잘 극복해 나. 아니 이 땡땡이한테 이 땡땡님. 아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땡땡님. 극복하라니요. 잘 극복하세요. 아시겠죠? 네네. 얼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김준 원장 네? 웃음소리 뭐 팔순하세요 오늘? 아니 그냥 안타까워서 이 땡땡님. 아니 안타깝다니요? 아니 섀도우 복싱이에요. 문자 왔습니다. 네. 익명님 Y존이 가려우면 벅벅 긁어도 되나요? 아니 꾹 참아야 하나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생리할 때 특히 그래서 미치겠어요. 와 이게 가려운데 안 긁고 참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아, 그렇지. 저도 가려우면 진짜 못 참는데 가려울 때 첫 번째 치료가 안 긁는 거긴 해요. 신체 어디든. 그렇죠. 약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긁으면 더 악화돼요. 네.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 치료가 안 긁는 건데 솔직히 안 긁을 수가 없고요. 그럼 자다가 손이 가죠. 그러니까요. 예, 너무 가려우니까. 예. 근데 지금 생리할 때 평소보다 더 심하다고 하시고 미칠 정도로 긁는다고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생리대가 기저귀 발진일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안 봤지만 그래서 생리대를 바꾸셔야 되고요. 생리대 대신에 탐폰을 쓰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지금 몇 달 몇 년 되셨으면 만성으로 피부가 바뀌었을 거라서 네네. 그거는 치료를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치료 안 하고 그냥은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긁지 마시고 약을 드시고 생리대도 바꾸고 탐폰을 쓰고 병원도 가시고. 네. 아 근데 우리 그 모기한테 물리면 무지 가려우면 이렇게 손톱으로 십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아 그래. 아 거기다가 근데 범위가 그 너무, 생리대 너무 닿는. 큰가? 네, 너무 거기 십자가를 그냥 2, 30개 손으로 만들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때려야 돼. 아, 그 정도면. 네. 근데 아니 근데 네. 혹시라도 진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머전시인 거야. 왜냐면 네. 이제 어딜 뭐 놀러 갔는데 뭐 방법이 없어. 그랬을 때는 혹시라도 뭐 임시방편을 뭐 없나요? 차가운 거 갖다 대면은 그래도 조금 덜하잖아요. 그 감각이 좀 둔해져가지고 네네네네. 따뜻한 거보다 차가운 거 갖다 대면은 그나마 좀 덜하고 아니면은 항히스타민제가 콧물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처 약국이나 혹시 친구들한테 너 혹시 비염약이나 콧물약 없니? 그래서 그 약이라도 드시면 가려운 게 빨리 좋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약이라도 일단 드시고 안 긁으셔야 돼요. 어쨌든 근데 막 피 흘려서 와요. 아, 그 정도구나. 네, 나중에 따갑죠. 가렵고 따갑고 난리가 네네. 나서 와요. 예예. 예. 자, 우리 Y공조의 김지원 원장의 예, 새로운 예, 주제가입니다. 은지원의 아디오스 와 베이비 와우. 자, 과추황자 홍성호 원장, Y공조 김지원 원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과추황자 질문 왔지요? 네, 안요샘님. 과추황장님, 옛날에는 군대에서 포경 수술이 가능했다고 하던데요. 당시에 마취도 안 하고 시술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짧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도 군대에서 수술해도 되긴 되는데 네네.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둘째는 마취를 안 하고 시술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가능은 아주 당연히 머리 여는 수술도 마취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기절하겠지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주사기로 마취를 하다 보면 자기가 마취된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색깔 변화가 있어서 아 여기 마취됐구나 안 됐구나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네. 그러면 이게 랜덤하게 찔러서 뭐 쭉 둘러서 이렇게 마취 국소 마취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어떻게 주사 바늘이 안 갔다든가 약이 덜 가가지고 마취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 그러면 수술하다 아프면 와와와 이러면 보통 의사들 대부분은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 마취주사를 더 주지만 보통 짧게 끝날 것 같으면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네네네. 그런 부분 기억이 좀 부각돼가지고 마취를 안 했다든지 아~ 마취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야, 나 생으로 했어. 생으로. 말도 안 되지. 이런 형들 꽤 있어. 뭘 다 생으로 했대 매일. 칼로 자기가 한번 잘라보세요. 이게 죽지 죽어 진짜. 아니 더구나 과춘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본인이 그런
약간의 한땀 깨맬 때 안 좋은 기억이 좀 확대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너 거짓부름이구나. 아, 그 형 안 되겠네. 아니, 맨날 나 야, 나 생으로 했어, 생으로. 말이 안 되죠니까. 그럼 마취약이 비싼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이유는 없지 당연히. 그리고 네. 의사 선생님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여기 나중에 끝나면 이런 수술이 안 돼. 수술이 안 되고 오히려. 너무 아프죠.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멱살 잡히고 내가 죽을 건데. 굳이 소리가 왜 막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자, 김지현 원장 문자 왔습니다. 네, 익명입니다. 초딩 여자아이의 생식기 양쪽 모양이 달라요. 검사 받으러 가봐야 할까요? 가보자니 무섭다고 싫대서요.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글도 있고 커서 수술해야 한다는 글도 있는데요. 진료 가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소음순 말하는 것 같거든요. 소음순 네네. 그 날개가 크기가 양쪽이 다르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초등학교 때는 작고 2차 성징 생기면서 커지는데 아 초등학생이니까 2차 성징이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2차 성징 생기면서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거기서 나이 들면서 조금씩 더 커질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더 나이 든다고 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거기서 더 커지거나 그 상태이거나 할 거고 수술은 초등학교 때도 가능하기는 한데 2차 성징이 아직 다 안 끝났으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수술을 원하신다면 2차 성징이 다 끝난 후에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김지원 정말대로 예전에 그 어르신들 항상 그 얘기했었던 게 보면 야 지금 아직 저 애가 덜 자랐으니까 좀 더 크고 난 다음에 해줘라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애기가 너무 불편해한다 네네. 그러면은 해도 돼요. 하기도 해요. 네. 네. 유치원생도 하기도 해요. 수술을. 네.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은 이제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홍성호 원장, 김지원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좀 보죠. 네, 김정아님, 과추쌤, 18개월 된 아들이 큰 볼일을 보면 손사정 제품을 짜서 세정제. 손사정. 세정제 사정제 잠깐만요, 아니고.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사정하겠습니다. 그 손사정. 손사정 할 수도 있죠. 왜 그런 거?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뭘 그, 사정한 그 손사정이라는 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이거 얘기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사정이 안 좋았다. 네, 자수가 뭐 관계되는 거 아니고 또 약간 이상한 상상하시는 네. 게. 아 왜냐면 우리 홍 원장이 왜냐면 여기저기 요즘에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메시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단어가. 네. 네 그쪽으로 이제 편찬을 하시니까. 네, 그래, 뭐 뭐라도 쓰면 되는 거죠 뭐. 근데 네. 아무튼 이분은 손 세정 제품을 짜서 아들 엉덩이랑 과추까지 박박 닦는데요. 그 모습을 목격한 남편이 비누보다 독한 손 세정제를 쓰면 어떻게 하냐고. 기겁하더라고요. 손 세정제로 닦아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랬는데 저도 걱정. 난 빨래핀으로 해도 되고. 아니 저는 머리 감다가 샴푸 가지고 밑에도 막 감고 하거든 이렇게. 아니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해요. 하고, 지금이야 뭐 샴푸 얘기하지만 우리 빨래핀으로 머리 많이 감았어. 하이타에서도 돼요, 솔직히. 하이타에서 안 나오구나. 하이타에 나와요. 나와요. 예, 나와요. 아, 미안합니다. 하이타에서 나와요. 아 미안합니다. 네네. 아, 그건 좀 오바지만. 다 써도 된다. 상관없어요, 그냥. 아 그 불 무슨 그 구분했어요, 그냥. 손서쟁제가 그 도. 세자 발음이 잘 안 되시는 거죠? 세 해봐요. 세. 세가. 자 하나 둘 셋 세 세. 두 번째 하나 둘 셋 사 사. 발음이 자꾸 세네요. 제가 아, 미안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근데 손세정제 중에 알코올 성분이 섞여 있는 게 간혹 있잖아요. 그건 조금 자극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네. 자꾸 꽈추꽈추 소중히 하니까 정말 소중해가지고 우주쭈 우주쭈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아, 맨날 팬티 안에 넣어놓고 구박하고 있잖아 여기 넣어놓고 뭐 벅벅 끓고 있고 막 이러는데 뭘 이렇게 꽈추에 대해서 소중하게 네네네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손 세정제 세정제하고 어떤 비누를 써도 맞아요. 크게 문제되는 거 아, 크게가 아니고 크게도 빼야겠다. 문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쓰세요 그냥. 맞아 나도 그 저 우리 저 홍성호 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이야 뭐 샴푸 이런 거 흔하지만 뭐 맞아요. 많지가 않았거든. 네네네. 그러면 맞아요. 진짜 그 뭐 그냥 빨래핀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닦고 이랬다니까. 저도 우리 아들 딸 볼일 보고 나면 옛날 아기 때는 제 아기 때는 그 세면 그 우리 세면대 보면 사이즈가 아기가 맞잖아 이렇게 네. 따뜻한 물기 받쳐가지고 아기를 그게 목욕탕처럼 넣고 씻겨주고. 제 손이 집히는 거 그냥 아무 비누라든가 뭐 네. 손 세정제든지 아니면 뭐 얼굴 하는 요새 폼클렌징도 네. 이렇게 손이 집히는 거 아무거나 짜가지고 씻겨주고 냄새 좋네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아 이건 뭐가 들은 제품이니까 안 되고 되고 맞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어허.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깨끗하면 되는 거죠. 네, 너무 깨끗하면 예. 되죠. 요즘 자꾸 이렇게 뭐 소중이 부분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른 제품이 나와가지고 마치 그것만 써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또 요와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우리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만 다른 로션을 발라야 되고 다른 걸 발라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냥 아무거나 발라도 돼. 바르다가 여기 그냥 손가락 밑에 바르고 여기 바르고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도 네네. 그냥 예 다예요. 그냥 바르다가 수술 바르면 되고 저는 비싼 화장품은 밑에 안 바르거든. 아까우니까 굳이 이걸 밑에까지 써야 되나 싶어 안 바르는데 싼 거 바를 때는 같이 다 발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바르셔도 돼요 그냥. 아니 진짜 그거 있나? 하반신 팩? 팩이요? 팩이요. 있어요. 아~ Y존은 있어요. 예. 네. 가충 있나? 가충 모르겠네. 있어요. 있긴 있겠죠, 뭐 근데. 최초로 좀 어떻게 아, 근데 제가 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뭐 자세히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그게 중요 부위만 씻는 따로 제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좀 화하게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네. 머리도 있죠, 뭐. 있고 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뭐 로션 바를 때도 따르게 바른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제품도 있고 팬티도 보면 뭐 분리 수거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역으로 물어보면 그걸 못 쓰던 이전에 한 20년,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제품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가면 막 생식기 질환이 막 들들 해가지고 막 비뇨학과 산부인과에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막 해야 될 건데 전혀 살아가는 지장이 없고 약간 그는 본인이 맞아요. 기분 좋음을 하는 거고 그걸 안 했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까 전혀 그런 거는 약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이제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네. 아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예. 네. 네. 혹시 팬티 그 팬티 입으셨어요 혹시? 네? 아까 원망스러운 패, 표정을 아니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다시 한번 예 손세정 제품 이거 네, 다시 한번 예. 할 줄 알아 일부러 그러니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자 들어가는 문장이 없나 계속 단어를 찾고 있었어요. 손세정제 손세정제 발세정제 세정제 세정제 세수해보자 세수 세수지가 사 사수입니까? 어머나 사수할게 아버지. 아니 가사요 이런 생각 아니 진행 좋네 오늘 김현원 아, 김현원 원장 재밌게 줬구나 일부러 했는데 아 좋았어 역시 진짜. 우리 다음 주에 만사요. 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